네, 이제 B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 팝노트를 이렇게 걸고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 붙여가지고 조용한 느낌으로 치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팝뮤트를 그냥 안 하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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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다음에 여기서 두루롱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거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빰, 빰, 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두루랑 이거 넣는 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단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디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우선 저는 여기를 발에로 잡고요. 그다음에 3, 4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출발해서 엄지 5번이고요. 그다음 발에로 딱 둘둘둘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 둘둘 바꾼 다음에 다시. 바꾸고 있네요. 빰, 빰, 둘둘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발에 해놓고 다시 3, 2, 4를 빰 쳐주는 스타일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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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 다음에 뒤에 거 박자 다음 마디를 또 살펴보면요. 여기는 엄지만 쳐주고 둥다들다다둥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엄지 세 개, 발에 잡아놓은 거 같이 쳐주고, 둘둘 잡아놓고, 하고서 엄지, 어, 이런 느낌이죠. 둔다둔, 따다둔다. 천천히, 둔다둔, 따다둔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마디를 또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빰, 빰,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오른쪽 세 번째 마디.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은 1번, 3번 손가락을 5, 7로 맞춰주십니다. 여기 5, 7. 자, 여기 어려운데 우선 오른손 이두 손가락으로 5, 7을 치고 두칸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갔다가 왼손이 닿을 때 오른손에 한번 치고 슬라이드, 그 다음 엄지를 치미고 여기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네 개씩 끊어보면 조금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개씩도 끊어볼게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가 둘, 그 다음에 엄지가 셋일 때 왼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 마지막에 넷에 영을 쳐줘서 오른손 왼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엄지는 이런 느낌. 자, 그다음 뒤에 것도 같은 박자인데요. 얘는 이제 줄이 좀 바뀌어서 어려워요. 자, 5, 7로 이제 끝났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쭉 내려가서 2,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 동시에 치는 거죠. 하나, 둘, 셋일 때 돌아오면서 엄지만. 그다음 넷일 때 1번 손가락이 두줄 올라가서 맨 끝에 있는 여기 2, 3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 다시 또 해볼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더 느리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마디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2, 3으로. 여기서도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설명일 것 같은데, 요 마지막에 이걸 쳐주잖아요. 요 소리가 유지되면서 4, 5로 올라가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정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디는 이렇게 올라가서 엄지 치고 이것도 네 개씩 다시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엄지 치고 위에 두 줄 치고 슬라이드 한 칸 떨어지면서 그때 엄지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하나 더 떨어지면 4가 추가되고 손가락 세 개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천천히 볼게요. 앞에 거 마디부터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그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2, 3, 4 이렇게 잡아놓고 마지막 3은 똑같이 앞에 연결되니까 얘만 남겨놓고 쳐놓고 엄지 0, 1번 0 이렇게 쳐주면 여기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네 마디를 천천히 이렇게 해놓고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네 마디를 살펴보면 B 파트가 끝나요. B 파트는 좀 짧아요. 네, 여기는 방금 앞에랑 똑같네요. 그죠? 그죠? 끝났죠? 자, 그 다음. 여기 하고 순간적으로 4, 6, 7, 6 이런 식으로 7, 7 G코드 있죠? G코드 G코드를 7로 온 다음에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추가 네, 이게 항상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코드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빡 끝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오른손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짠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으따다다다다다다 여기네 여기 으사우 자, 여기서도 오른손으로 그냥 뭐 저는 사실 피킹 스타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 나는 손가락으로 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도 되는 거고 한 손가락으로 어렵네. 한 손가락은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77의 하모닉스를 먹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6 와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두 마디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천천히 해보면 슬라이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B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